저에게는 하나 기회가 온게 뭐냐면, 2013년도 5월 달에 밤새 기도한 거예요. 하나님, 이건 아니잖아요. 내가 가장 존경한 우리 교단 제일 큰 교단 김상훈 목사님이 WG 상임위원장으로 불교도 구했다 이런 집회를 10월 달 한답니다. 난 너무 속상해요. 막 그리고 혼자 강단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. 그때는 12시부터 5시까지 올철이라는 거, 막 불이 타더라고, 막 혼자. 근데 마지막에 감동이 오기를, 기도회를 만들라는 거예요. 기도회를. 그래서 함께 기도회가 만드는데, 어떻게 할까?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제 기도회를 만들게 되냐면, 우리 통합측 친한 목사님들이 오라가니까 15명 오고,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한 100명, 200명 돼요. 연락하니까 15명 정도, 한 30명 모인 거예요. 첫 모임이. 그리고 이제 조직을 하려면, 이제 반드시 인정받아야 돼요. 그 노예, 큰 교회 목사님들, 우리 노예에서 큰 교회, 베델교회 손성현 목사, 양지교회 손영호 목사, 뭐 이런 5명의 목사, 1000명 다 이상 되시고, 노회장 출신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분들 5명이 우리 노회 다 인정해요. 그분들한테 오시라겠어요. 오라게 하고 우리나라 기도해야 됩니다. 그러면서 함께 기도회 조직을 하는데 고문 되어 주세요. 그래도 노회 그래도 어른들이 날 인정을 한 거예요. 제가 정치한 사람도 아니고 성교하고 기도만 하고 교육 한참 막 구분되니까 인정 받아야잖아요. 그래서 그 5분이 고문이 되었고 온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. 첫 모임이요.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냥 뭔지 더블 싸운지 모르고 이제 온 거예요. 우리나라 살리자고. 근데 자꾸 계속 모임이 더블씩 가니까 이제 안 맞죠. 통합중 목사들이 떨어져 나가. 갖고 한 두세 명 남아. 그거 이제 그래서 고문대 목사님이 그 손영호 목사님만 그래도 끝까지 남아주고 거의 무관심하더라고요. 그게 출발이에요. 함께 기도회가.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아니다고 막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이제 내가 투사가 된 거예요. 이제 그게 5월이 돼. 5월, 6월, 7월이 있고 10월까지 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산 WC 반대한 조직이 세 조직이 있었어요. 세 조직을 다 오라고 했어요. 이게 다 이렇게 대장나지 말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. 연합해야지. 그래서 이제 부산 분열신학교 억장, 서울 송목사님 뭐 어쨌든 세 조직을 해가지고 연대를 한 거예요. 그게 10월 6일이에요. 10월 6일. 10월 6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전국 집회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전국 기자들 다 오라겠어요. 그래갖고 빵 베라가 한마디로 그냥 이건 아니야 악을 써본 거지. 그리고 한 2, 3천 명 모였죠. 전국적으로 모이니까 기자회견 오고 그래갖고 이건 정면 도전한 거예요. 근데 그 당시 톰 뉴스로 떠불더라고요.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 목사 통합 측 WC 반대 하고 이제 톰 뉴스를 막 떠버리니까 하나 은혜죠. 그 총신대생 광신대생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. 근데 너무 그 당시 이해가 안 되니까 합동 측이 고신 측이 반대한 교단인데 총회에서 반대 안 하기로 했대요. 나 이해가 안 돼. 아니 고신 보수 보수원 고신 합동 그큰 교단이 더붓이 반대 안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렸어. 야, 난 그때 또 놀래버렸네. 아니 김상환 목사 세력이 그렇게 세더라고요. 와,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고신 측에서 반대한다고 이제 반대한 사람 총회 노예 반대를 부르잖아요. 그러면 개인 교회에서 역전해서 반대 집회 80명 모이고 맞았다는 거. 그게 다 끝난 거예요. 반대 안 하는 거예요. 아니 그럼 더부시가 다 좋다고 우리나라 다 받아들이는데 성도님 뭘 합니까? 형갑다 이거 다 따라가 버리죠. 이건 아니라고 한 사람을 제쳐야지.
근데 이제 오늘 보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. 근데 5월 달부터 이게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에게 선 것이 막 그 책을, 책, 만 권에 250만 원 찍고 막 해서 그 책을 막 뿌려. 전국적으로. 아니, 깨우쳐야지. 떠오시가 이렇게 나쁜 것이다. 불교 6의 구원인데 이따 간다. 이건 아니다. 이 사탄이다. 계속 그 책을 막, 그래서 돈을 많이 쓴 거예요. 예. 그렇게 해가지고, 이제 부산 반대 집회를 자기 나한테 하라고. 내가 많이 하고 싶은 게 조직 있잖아요. 단체가 있잖아요. 저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. 갑자기 아니 5월부터 일을 하니까 조직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혀가지고 예, 10월 29일 날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.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.